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 자, 배추도사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오늘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눈을 맞아 눈이 밤새이가 된 예.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아, 눈이 어젯밤부터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아, 어제 정말 예. 엄청난 눈이 내렸습니다. 네. 그래도 배추도사의 명 분석 또 우리가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설 명절 네.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 대책 민심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 힘들지만 협조하겠다라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인식 조사를 2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조사는 지난달 27일, 28일 실시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뭐 반드시 방역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예.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이 10명 중 7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10명 중 8명 정도인 81.2%가 아유 힘들다 이렇게 피로감을 호소하면서도 예. 거의 대다수는 모임 등 약속을 취소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잘 협조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에 조금 미치지 못했습니다. 49.3%만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공정하다고 답변을 해서 그만큼 중소상공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설 명절 연휴 다가오는데 네. 가족 간 모임 뭐 일단 4명까지만 가능하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들 나옵니까? 이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명절날 되면은 뭐 한국선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 멀리 서울에 큰아들도 내려오고 아이고 예. 왔어 반갑다. 예. 부산에 둘째 딸도 보면 아주 서로 만나서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연초 또 특별 방역 대책이 연장돼 있는 상태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아쉬움이 큰데 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의견이 묻어났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에도 불구하고 예. 가족 만남만큼은 허용해야 한다가 56.1%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41%인데 예. 설 명절 연휴 가족 만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연하게 좀 적용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도 담겨있는데 예. 또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허용이 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혹시 그 명절 연휴 모임 관련해서 남녀별로는 혹시 뭐 나온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예. 그 때문에 물어보시지 않겠습니다. 예. 예. 조사들을 보면 예. 그 부분에 읽을 수 있는데 제 배추도사가 들은 대로 보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명절 피로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당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 그걸 뭐 단정적으로 아 여성들은 명절 싫어해 예. 고부간 갈등도 있잖아 이렇게 해석하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예. 약간의 그런 가능성은 조사 결과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치권은 이제 법관 탄핵 여야 공방 치열합니다. 오늘 당장 네. 161명이 저번에 그 발의 참여했으니까 이거 의결 정족수 넘기기 때문에 오늘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관련해서 여론은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예.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여당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탄핵 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예.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2일 날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국회의원 161명이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예. 44.3%, 반대가 45.4%로 거의 비슷합니다. 예.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무엇보다도 이게 찬반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확연히 엇갈렸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또 진보층은 입법관 탄핵에 대해서 찬성, 또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는 반대,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데 중도층에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 반대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면서도 북한 탄핵에 명분이 있는데 좀 야당과도 소통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조사 결과에는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 주식시장 얘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주식이란 게 원래 싼 값에 사서 비싼 값에 파는 게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를 먼저 하고 매도 나중에 하는 건데,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 나중에 하는 거. 네. 공매도 아닙니까? 공매도. 이게 그렇습니다. 이 공매도를 이게 뭐 지금 또 금융위원회에서 보니까 또 5월로 또 그 금지 푸는 거 연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공매도 네. 관련해서는 여론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주식 시장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뜨겁게 관심이 모아졌던 때가 있었을까요? 한국선행님께서도 주린이라는 용어 아십니까? 주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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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죠? 제가. 네, 굶주리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바로 주식 플러스 어린입니다. 아, 맞다. 그러니까 기억났습니다. 주식 플러스 어린이. 예, 예. 주식 시장에 진출한 그만큼 예. 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 초보자다라고 하는 의미의 네네. 초보 운전과 같은 주진이입니다. 그만큼 또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예. 공매도라는 것이 어려운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매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원래 예정대로라면 3월 16일 다음 달입니다. 예. 재개가 돼야 되는데 개미 투자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공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반대가 예. 60.4%로 압도적입니다. 예. 이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연장 관련된 네네. 이 정부의 의견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4월 보궐선거도 있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으로 결정돼야 될 사안이지만 예.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4월 보궐선거 끝나고 한 달 있다가 그때 푼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런 시선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겠습니다. 한보선 앵커께서도 네네. 주식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주식이야 뭐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예 네.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직업이니까요. 예. 네. 배추도사 돈을 벌고 관심, 못 벌고 상관없이. 네. 아 그렇습니까? 주린이가 아니군요. 왜냐하면 배추가 예. 하루에 세 끼 먹는 주식에 포함이 되거든요. 아 배추가 하루 세 끼 먹는 주식에 주식이 포함된다. 예, 아침부터 아 이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아재 개그. 예, 네. 예. 오늘까지는 재밌게 잘 듣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이거를 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 다음으로 저 대통령 지지율 좀 볼까요? 예. 네. 최근 대통령 긍정 평가는 40%대로 반등한 모습이지만 유동적일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검찰개혁 갈등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백신 수급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면서 지지층이 돌아오는 연어 효과가 발생하긴 했습니다. 이게 돌아오거든요. 연어 예, 효과. 예. 네. 그런데 연어 효과. 예. 최근 네 법관 탄핵 또 산업통상부 이 북한 원전 문건 논란 등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영향 줄 수 있는 이슈가 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것이 영향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대로 높은 편인데 예. 주로 코로나 국면 장기화로 경기 침체, 부동산 정책 불만 등의 경제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슈로 이렇게 연결된다면 대통령의 부정평가도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또 그 25번째 이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데 네. 또 이게 또 어떻게 또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부동산 정책이 예. 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유가 이게 예. 중도층 때문에 개인의 또 예. 재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예. 상당히 오늘 발표되는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정당 지지율 좀 보죠. 그 서울 보궐선거 앞두고 그 특히 이제 해당 지역인 서울과 부산 비롯한 PK 지역 민심이 막 지금 요동치고 있다고요? 네, 이 배추도사가 참 정리하기 쉽지 않은 지역이 이 두 지역인데 예. 네 글자로 말씀드리면 민심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섰다가 또 국민의힘이 앞서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예. 앞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또 앞서기도 하는 혼전 양상입니다. 예. 이 서울과 부산이 있는 PK 지역은 특히 이제 요동치고 있는데요. 서울 지지율부터 먼저 종합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달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이슈로 국민의힘이 앞서가던 추세에서 최근에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또 엎치락 뒤치락 하는 혼전 양상인데요. 두 가지 이슈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가 또 국민의힘 지지율을 또 높여놓는 반사이익으로 작동을 했다면 예. 또 최근에 또 정치적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도 상당히 지지율이 좀 혼전 양상 유동적입니다. 예. 부산 지지율로 가보면 국민의힘이 PK 지역은 또 전통적인 텃밭이다라고 해서 앞서가는 모습을 연초에는 보이긴 했는데 최근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집중 조명되면서 지지율 혼전 양상인데요. 후보 경쟁력은 국민의힘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승부수를 던져서 네. 이 지역도 부산, 울산, 경남 PK 민심을 묶어서 통계 처리가 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아, 민심을 그렇구나. 더 봐야 하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보궐선거 날짜 가까워지고 있는데 서울시장 네. 보궐선거 판세 좀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모두 본선의 후보를 내게 된다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후보의 예. 지지율을 합하면 또 박영선 전 장관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는데 예.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보수 야권은 단일화를 예. 반드시 해야 여당 후보와 경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 리서치 그룹이 뉴데일리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0일, 3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예. 자, 네 사람의 후보가 나온다고 가상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김진애입니다. 자, 어느 사람에게 지지, 어느 사람을 지지, 누구를 지지하겠는지 물어봤는데요. 박영선 39.8%, 약 40%입니다. 예. 나경원 26.9%, 안철수 21.9%, 김진애 3.4%. 그러니까 예.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다 나오면 네. 모두 출마를 본선 출마를 하면 여당 후보가 더 예. 유리한 결과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 그러면 단일화 야권에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을 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단일화 딜레마라고 하는 용어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 예.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이 더 앞서가는 후보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금태섭 전 의원의 단일화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네. 단일화 불씨를 살려가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 예, 이런 예.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예. 예. 자 그러면은 뭐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단일화 이 부분이 네. 이제 금태섭 그 전 의원이 뭐 제3지대 경선 제안에서 이제 안 대표가 수락을 했고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순항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네. 단일화 관련 이 부분이 이제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 영향을 당연히 주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예. 중요한 보수 야권 쪽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예. 최대 변수가 단일화가 순조롭게 순항되느냐 아니면 네. 난항이냐 네, 네.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가덕도 신공항 네. 최대 이슈인데 최근에 그 여야 그 대표가 다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김정인 비대위원장. 자, 가덕도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모아진 적이 있을까요? 바로 예. 이 부산 후보들의 이 판세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YTN 또 부산일보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1일 이달 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부산시장 후보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물어봤는데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28%, 예.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15.3%,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약 한 13%포인트 가량 영춘 예. 후보보다는 더 앞선 결과이고 이현주 후보 11.2%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가상 대결을 붙여봤는데 예. 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42.5%,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28%로 물론 지금 본선 진출로 보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가상 대결을 붙여봤는데 후보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예, 이번에는 경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논란 뜨겁고 또 오늘 또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합니다. 자, 관련한 소식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공매도 금지 조치 이거 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가 이제 3월 15일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금융위는 어제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공매도 재개 상황,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어떤 국제적인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데에는 좀 공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전체 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라는 데에 좀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5월 3일 아닙니까? 날짜가? 맞습니다. 네.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네, 이제 5월 3일부터는 이제 예. 코스피 200과 또 코스닥 150 지수의 구성 종목부터 네네. 공매도가 좀 재개될 예정입니다. 주요 대형주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종목은 이제 네.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는 많이 익숙하고 네네. 또 이제 파생 상품 시장과 또 이제 주식 시장 간 연계 거래 활용도가 높은 데다가 예. 시총이 또 꽤 크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좀 풍부해서 이런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일부 종목부터 이렇게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 한국거래소가 이제 전산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는데 약간 2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공매도를 무기한 금지하자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공매도를 완전 금지 또는 무기한 금지하기는 어렵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예. 특히 우리나라 그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과 또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의 어떤 그 국가별 신용 등급 평가 시에 공매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에는 예.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결국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른바 그 기울어진 운동장 그러니까 바로 잡아달라 이런 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공매도 참여가 제한적이었던 개인 투자자들 그러면은. 뭐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이 공매도 이걸 다시 뭐 풀더라도 네.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조처라든지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 이런 뭐 지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어떤 참여도 좀 더 이렇게 그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러면 좀 개선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형평성 부분을 두고 이제 좀 많은 개선 여부가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반면에 이제 또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좀 이런 지적들도 좀 나오긴 했는데요. 예. 코스피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3,000선을 돌파할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럼 좀 유동성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국경제연합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각국 통화 확대 정책과 또 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미국과 일본, 중국은 월별 통화량과 또 주가 지수 상승이 어느 정도 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독 우리나라 코스피만 2019년 대비 지난해 상승폭이 30%를 넘으면서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겁니다. 예. 이 주가 변동성을 좀 살펴보면 2019년도에 우리나라는 17.7%로 조사 대상 중에서 주가 변동성이 가장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 97%로 갑자기 치솟으면서 변동폭이 가장 컸던 겁니다. 유동성이 달이 갈 때도 없고요. 또 뭐 그렇죠. 또 그런 상황에서 OECD 국가 가운데 뭐 한국만 뭐 제일 선방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같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투자 심리에. 네, 맞습니다. 예. 좀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예.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특정 그런 기업이나 개인에게
유동성이 많이 몰리면서 예. 이런 좀 의존성을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수세가 삼성전자나 뭐 애플과 같은 이런 특정 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조사 대상의 그 주가 변동 지수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28.4%로 가장 와, 컸고요. 3분의 1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항생지수의 텐센트는 16.6%, 예. 그리고 S&P 500의 애플은 6.7%를 나타내면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도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주식시장만 좀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의 절반 수준인 50% 내외를 꾸준하게 유지해왔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지난해 65%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풍부한 유동성이 특정 기업 매수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뭐 문제는 없습니까? 뭐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 텐데요. 예. 대부분의 그 글로벌 금융사가 이런 풍부한 유동성과 또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올해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과 또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가 않으면 예. 주가는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 모건 스탠리는 이제 기업들의 이익이 개선되지 않으면 S&P 500 지수가 10% 가까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경련은 이 작년 글로벌 증시는 각국 경제 성장률과 또 기업 실적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놓고 볼 때 큰 괴리를 보였다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가 주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이것 때문에 여당하고 이제 정부 갈등의 골이 좀 다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경제부총리와요. 그렇죠? 사퇴 요구 나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이제 이낙연 대표와 또 홍남기 부총리가 충돌했습니다. 예. 청와대까지 좀 지난해 나선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준비에 나서겠다라고 밝혔고 예.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곧바로 자신의 SNS에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서 이제 좀 논란의 불이 붙은 건데요. 예. 이 대표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전 국민 지원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좀 공식화했고요. 예. 홍 부총리는 이제 보편적 지급과 또 맞춤형 지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어렵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집권당 대표와 또 경제수장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좀 연출이 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민주당 그 내부에서 이제 홍 부총리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이럴 때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재성 정무수석은 이제 예. 경제부처와 당의 이견은 늘 있어 왔다. 그래서 네. 일단 당정 갈등 우려에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논의 시작 단계인 만큼 이견은 조정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조기 진화에 나서면서 일단 충돌 양상은 조금 수그러든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국회를 찾은 홍 부총리는 정부와 이견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확정된 것으로 전달될까 봐 이 재정 당국의 입장을 굉장히 절제된 표현으로 말한 것이다라고 네. 해명하기도 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부가 또 엇박자를 보이면서 네. 잘못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막연하게 보편 지원이니 뭐 특별 지원임을 말하지 말고 세무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방향을 정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오늘 지금 막 그 뉴스들 이제 오늘 정부가 발표할 그 부동산 대책 뭐 속보들이 네. 막 뜨고 있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 이 뭐 전국에 막 85만 가구 이제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근데 이런 소식에도 뭐 소식을 앞두고도 근데 지금 이사 갈 집 뭐 지금 구하는 게 뭐 어렵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제 천정부지로 좀 치솟은 이런 전세값 때문에 그런 네네. 건데요.
전세 구하기가 그야말로 이제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지난해 7월 말 정부가 이제 임대차 입법을 시행한 뒤부터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평균 7,800여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예. 1년 전과 비교하면은 이제 무려 1억 원 넘게 상승한 겁니다.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KB국민은행의 그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좀 분석을 해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은 5억 8,827만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예. 또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평균 가격은 5억 7,049만 원이었습니다. 예. 둘 사이 크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모두 이제 5억 원을 넘어서 이제 6억 원까지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 뭐 임대차법이 시행됐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6개월간 15% 넘게 오르면서 지난 2017년부터 3년여 동안 이제 전세값 상승률과 비교를 해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최대 4년 동안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집주인들이 이 전세값을 좀 올려받으려고 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 이 수도권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일부 지역에도 예. 이런 전세 수요가 좀 많이 몰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도 좀 상승하고 있는 건데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었습니다. 예. 지난해 9월 3억 5천만 원을 넘어선 이후에 4억 원을 넘어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넉 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수도권 전세값을 좀 분석을 해보면 경기도에서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이제 30% 가까이 오른 성남시 분당구였고요. 예. 이어서 이제 광명시와 용인 수지구 또 기흥구가 근소한 오름폭우를 보이면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전세값 급등의 영향으로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에도 상승세도 좀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네. 점인데요. 예.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5개월 동안 7.7%가 상승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제 올해는 새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 것으로 좀 내다봤고요. 예. 이로 인해서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 좀 지속할 것이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속보는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예. 당점은 원래는 이제 오늘 서울 이제 32만 5천 호를 포함해서 이제 전국에 이제 85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이제 내놓을 것으로 이제 발표한다 이제 그렇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최대 규모 공급 물량이고요. 예. 공공 재개발 그리고 이제 재건축 지역 등 그런 고밀도 개발 방식으로 예.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진흥TV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자, 그 밤새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죠. 뭐 주요 큰 도로는 보니까 그 제설 작업도 뭐 빠르게 진행되긴 했는데 도로나 주택가 골목 이런 그 이면 도로 쪽에는 빙판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자, 출근길 교통 안전 상황, 도로상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YTN 교통 캐스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전화 아닙니다. 예, 예, 스튜디오 연결돼 있습니다. 네, 네. 박화영 캐스터. 네, 지금 출근길 많이 예. 걱정되실 텐데 예. 지난 밤에는 많이 밀렸는데 현재로는 교통대란은 피했고요. 예. CCTV상으로 전체적 차량들 기본적으로 조심 운전해서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갑작스러운 이제 뭐 이런 눈 때문에 뭐 대비가 안 된 것도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사고 난 도로는 없었습니까? 네, 사고가 나긴 났는데 예. 고속도로 위주로 났고요. 지금 강남권 도로에서는 사고 난 구간 없고요. 네네. 주요 기본 도로 위로도 사고가 아직은 적은 편인데 역시 지난 밤에 좀 많이 새벽 사이에 미끄럼 사고 정도는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큰 사고는 없었나 보네요. 보니까 네네. 지금까지 네. 다행입니다. 그 서울시가 이제 어제 눈 내리기 시작하면서 또 바로 그냥 그 제설 장비 천여대 투입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제설 작업 혹시 지금 안 된 것도 있습니까? 네, 제가 각 경찰서에 다 전화를 해봤는데요. 제설 작업 잘 되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앞에 집 앞에 도로 나오실 때는 아직은 좀 얼어있는 구간 많고요. 예. 지난번에 갈마터널이나 여수터널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현재는 잘 가고 있습니다. 여수터널이면? 네, 성남이나 이쪽 예, 예. 그쪽으로는 예. 여전히 어려운 구간이 있고요. 특히 고속도로 그런 부분에선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잘 넘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화영 YTN 교통캐스터였습니다.